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이너셋 프로바이오틱스예요. 이너셋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나오는데요. 이너셋 프로바이오틱스에는 총 3g짜리 30포가 들어있어요. 하나씩 챙겨 먹으면 한 달분인데요. 여기에 들어간 원료를 살펴보면 프로바이오틱스, 셀레늄, 아연, 비타민 D 이렇게 핵심 균주 2종, 다니스코 17종, 신바이오틱스 4종, 기능성 이렇게 된 프로바이오틱스, 프리바이오틱스, 신바이오틱스 이렇게 종류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.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이고 신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이렇게 혼합된 거라고 들었거든요. 신바이오틱스 사전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프리바이오틱스도 들어있어서 유산균을 먹었을 때 유산균 먹이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1일 1회 1포.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하나씩 챙겨 먹고 있어요. 두봉에 보면 이렇게 30개가 들어있고요. 간편하게 먹기 좋게 주말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든 이렇게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휴대하면서 먹기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먹어보니까 가루가 좀 양이 많아가지고 그냥 먹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물하고 같이 먹으니까 먹기 좋았어요. 유산균을 제가 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도 유산균을 꼭꼭 챙겨 먹고 있었는데 이너셋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으로 챙겨 먹어야겠어요. 맛은 조금 상큼하면서 약간 분유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냥 먹어도 불편함은 없는데 가루가 많이 들어가니까 입이 마르는 느낌이라서 저는 물하고 같이 먹는 게 좋더라고요. 매일매일 챙겨 먹을 거라면 유산균 10억 포장되는 이너셋 프로바이오틱스 한번 드셔봐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안녕. 다음에 뵐게요.